소의 변경은요, 예를 들면 무효사유인 줄 알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심리 결과 취소사유에 불과해서, 그럼 취소소송으로 바꾸는 거, 이게 소의 변경입니다. 또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줄 알고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을 해야겠죠. 그럴 때 문제되는 게 소의 변경입니다. 변호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. 따라서 소의 변경은요, 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시키는 거,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, 같은 항고소송 내에서도 취소소송을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, 대부분 이제 무효확인 소송 등이 문제가 될 겁니다. 서로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다.